on, turning the page. New spot, she's burning the sage. If he knocks, she'll turn him away. Said he's never begged, well he's learning today. That's it, been living with less than a minute. 안녕 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안다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랜만에 패션 관련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여름 딱 되고 옷을 엄청 잔뜩 샀거든요. 짜잔, 엄청 많죠 여러분. 저는 옷을 조금씩 조금씩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 계절마다 한 번에 왕창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름이 돼서 여름 옷이 너무 없어가지고 여름 옷을 잔뜩 샀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다 안 입어보고 지금 다 뜯기만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울 하면서 한번 입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이제 저의 촬영 도우미는 제 남자친구가 오늘 도와줄 것이에요. 남자친구가 옷을 또 좀 잘 보기 때문에 오늘의 도우미로 같이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고고! 일단 처음 옷은 이 옷인데요. 이렇게 반팔에 하늘하늘한 소재의 단추가 있고 목에 거는 스카프가 같이 세트로 되어 있는 이 상의인데 뭔가 저의 체형에 엄청 잘 어울리는 느낌? 제가 어깨가 좀 넓고 목이 좀 길고 쇄골이 좀 잘 보이는 편이라서 여기를 약간 파주고 좀 가벼운 소재를 해야 어깨가 좀 안 넓어 보이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딱 뭔가 그런 느낌이라서 엄청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목에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걸어주니까 여름에도 조금 꾸밀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구매할 때부터 요거랑 이 하늘색 컬러도 같이 샀거든요. 이렇게 하늘색도 같이 샀어요. 하늘색도 뭔가 청량해 보여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핑크 머리라서 뭔가 흰색이 더 깔끔하게 잘 받는 것 같고 하늘색은 흑발이나 갈발하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조금 더 키치하네, 요거는? 귀여워요. 몇 점? 10점 중에 몇 점? 1.7점 들어갔어. 왜 이렇게 디테일해? 1.3점은 어디 갔어? 다음 것을 위해 아껴뒀다고 생각했어. 그 다음에는 이제 치마인데 롱 청스커트거든요? 이거를 제가 한번 입었었는데 이 흰색 상이랑 같이 입었었어요. 근데 되게 깔끔하게 이쁘더라고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한 허벅지까지 싹 들어가다가 허벅지부터 밑으로 퍼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되게 슬림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가 완전 깊게 뚫려 있어서 움직일 때도 편하고 덥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입어보면은 어떤가요? 이게 되게 뭔가 날씬해 보여. 다리도 뭔가 길어 보이고 뒤에는 이렇게 뚫려 있어요. 제가 또 하체가 꽤나 통통한 편이라서 하체 커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긴 치마 중에서 흔하지 않게 슬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 그다음에는 이 원피스 입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더일마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산 건데 제가 더일마 옷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힙하면서도 핏이 예쁜 옷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원피스를 하나 샀는데 이 색깔이 너무 예뻐요. 저 약간 이런 칙칙한 초록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핑크 컬러의 헤어가 초록이랑 잘 어울려요. 방금 보여드린 옷까지는 제가 입어본 옷이고 이 뒤로는 다 안 입어본 옷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짜잔! 이런 느낌의 원피스예요.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 처음 입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끈으로 훑어내긴 듯 나시인 듯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고 라인이 이렇게 내려가서 약간 슬림해 보여요. 얘는 단독으로는 입기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안에다가 흰색 나시를 같이 입어줬고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내려서 약간 가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뚫려 있고 뒤에는 오픈돼 있어요, 완전. 이게 조금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안에다가 흰색 반바지를 입어줬고 뭔가 여기 주름이 이렇게 여기 허리를 딱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이 라인이 예뻐 보여요. 그리고 이 스커트가 사선으로 커팅이 돼 있어가지고 조금 더 시원한 느낌?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딱 여름에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오빠 어때 이거? 응, 이거 예뻐. 마음에 들어. 10점 만점에 몇 점? 1.3점 들. 아까 거보다 낫네? 전 이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지금 머리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 같은 브랜드에서 산 후드집업 제품인데 이거는 여름용은 아니고 사실 약간 두툼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냅다 사버렸고 그리고 그냥 추울 때 걸쳐 입기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일단 이 컬러나 이런 그림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아무데나 받쳐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옷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어때? 완전 내 스타일. 이것도 너무 예뻐가지고 같이 샀어요. 뭔가 지금 룩에도 괜찮은 것 같고 아무데나 걸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핏이 너무 예쁘다. 이건 몇 점? 이건 여름 거가 아니라서 8.5점 드릴게요.
왜 원피스보다 높아 근데? 그냥 일단 엄청 탄탄하다 소재가. 단거도 예뻐. 여름 옷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쁘잖아요. 다음은 요거. 이거는 긴팔인데 소재가 좀 시원한 소재이고 한쪽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긴팔인데도 여름에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되게 부끄러운데? 유교걸인 나에겐 너무 핫한 걸? 이거는 이렇게 딱 붙는 긴팔인데 팔 길이가 엄청 길진 않고 딱 저한테 이렇게 끊어지는 정도예요. 딱 붙는 느낌에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어서 더워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 근데 꽤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런 거 잘못 입으면은 어깨가 좀 넓어서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한쪽이 좀 뚫려 있으니까 안 그런 느낌? 그리고 하의는 완벽히 잘 어울리진 않지만 제가 산 것 중에 하나를 입었거든요? 이건 그냥 여름에 왠지 아무데나 받쳐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구매한 이런 반바지인데 그냥 반팔티 같은 거에 대충 휘뚜루 마뚜루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이 상의는 스커트나 긴 바지를 입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기는 해요. 몇 점? 바지는 7.3, 상의는 8.9. 오? 왜 이렇게 높아? 아, 이 바지 말고 좀 더 예쁜 바지랑 입으면 엄청 예쁠 것 같은데. 요 상의는 요즘 페스티벌이나 이런 거 많으니까 그때 입어도 될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이번 여름 쇼핑 좀 성공적인데? 그 다음은 이거 되게 약간 유교걸한테 조금 힘든 옷이에요, 여러분. 너무 많이 파져 있어. 이게 이렇게 딱 보면은 약간 긴팔 같은데 이 홀터넥 같은 나시랑 이 볼레로랑 같이 세트인 옷이에요. 근데 약간 이런 거 입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못 입었던 분들은 좀 입어볼 만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안에 것만 입으면 전 되게 부끄러운데 이 겉에 옷이 있으니까 그래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깨가 넓은데 이거를 사선으로 이렇게 두 번 잘라주니까 어깨가 좀 안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팔이 되게 길어가지고 조금 팔이 좀 길쭉길쭉해 보여서 괜찮아요. 팔이 지금 이만큼 길거든요. 제가 지금 바지가 뭔가 딱 잘 어울리는 바지를 입고 싶은데 제가 지금 어울리는 약간 하의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 입었는데 뭔가 이것저것 입어보니까 조금 골반 보일 수 있는 그런 로우라이즈 스타일의 스커트를 걸치면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잘못하면 상체가 엄청 길어 보여가지고 조금 이렇게 배가 보이게 약간 로우라이즈 느낌으로 입는 게 이쁠 것 같아요. 다음은 이 원피스. 마땡킴에서 샀는데 면으로 된 나시 원피스이고 여기에 보면은 엄청 작게 자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가 약간 귀여워요. 이렇게 약간 언밸런스하게 돼서 끈이 이렇게 있는? 이것도 뭔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봤습니다. 그리고 약간 핑크 머리에는 또 그레이 컬러도 잘 어울리거든요. 약간 핑크 그레이 조합은 좀 국룰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그레이 컬러의 옷들도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짠! 이거는 이런 느낌? 이런 면 재질에 약간 이런 스타일은 엄청 싸 보이기 쉬운데 안 싸 보이는 느낌? 되게 늑신해 보이고 길이도 적당하고 이 밑에도 예쁘다. 이 끈이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높은 신발을 신어야 될 것 같아요. 위에 뭔가를 걸쳐도 예쁠 것 같고 이거를 같이 입어볼까? 아니면 긴팔티? 이거는 그냥 제가 아무 때나 입으려고 그냥 긴팔티 산 건데 약간 미시룩 같아졌는데? 조금 더 크롭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거 휘뚜루 마뚜루 그냥 입으려고 산 긴팔티인데 엄청 잘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오프숄더로도 늘어나고 그리고 길이가 약간 좀 더 크롭한 게 좋을 것 같아서 살짝 묶었는데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원피스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거 하나씩 걸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쇼핑이 아주 성공적인 걸? 괜찮지? 너무 마음에 들어. 상의? 아니면? 지금 작작. 이거 원피스 너무 마음에 드는데? 굿! 다음 옷은 요거! 요 원피스! 제가 이번에 약간 요런 나시 원피스를 엄청 많이 샀는데 지금 하나하나 입어보는데 다 너무 예뻐요. 이것도 너무 예뻐. 이렇게 이 나시 부분도 되게 넓고 요런 부한 핏이 날씬해 보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뭔가 일자로 여기가 떨어지니까 팔이 약간 덜 보여서 팔도 좀 슬림해 보이고 요런 주름 같은 게 딱 적절히 찝혀 있어서 오히려 더 슬림해 보이는 느낌? 원래 여름에 좀 이런 진한 그레이 톤 옷 입으면은 좀 더워 보이거든요? 근데 이 밑에 쉬폰 느낌이 있어서 하나도 안 더워 보이고 오히려 가벼워 보이는 느낌? 이거는 그냥 슬리퍼랑 신어도 이쁘겠다. 지금까지 사실 입은 것 중에 제일 잘 입을 것 같은 건 이 옷이에요. 그냥 딱 꺼내서 그냥 하나 딱 입고 나가면 되니까 이걸 제일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다 크로스백 하나 매주면 예쁘겠다. 오빠의 크로스백을 한번 훔쳐서 네, 이런 느낌? 여러분 완전 괜찮죠? 마음에 들어 너무.
요 원피스도 완전 대성공. 이거 몇 점 오빠? 이거 9.2점. 9.2점? 마음에 들어요. 최고 기록인데? 근데 나도 이거 마음에 들어. 다음 옷은 이제 요건데요. 이제 이것도 만땡킴에서 산 반팔티이고 되게 슬림해 보이고 가벼워 보이는 그런 핏이고 이 세로로 들어간 이 자수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한번 뭔가 이렇게 끊어져가지고 반팔티 특유의 부해 보이는 느낌이 없는? 이렇게 어깨를 끊어져가지고 어깨가 안 넓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깨가 원래 여기까지인데 지금 보면은 근데 어깨가 여기까지인 느낌? 여기까지 딱 끊어주고 여기서부터 팔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길이감이 엄청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이 정도의 길이? 길이도 딱 너무 예뻐요. 그냥 여기에 바지 아무거나 입어도 예쁠 것 같아. 아무렇게나 입기도 좋고 되게 가벼워가지고 여름에 잘 입을 것 같아요. 예쁘다. 반팔티를 잘 만드네. 스커트도 제가 이번에 산 건데 위아래가 엄청 잘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냥 같이 입어봤어요. 이 스커트는 이렇게 약간 카키빛이 도는 그레이 컬러고 옆으로 이렇게 찝혀 있어서 살짝 이런 셔링 느낌이 나는 그런 스커트예요. 뒤에는 그냥 이렇게 판판하고 앞부분만 이렇게 주름이 들어가 있어요. 뭔가 가볍고 여름에 입기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샀습니다. 스커트도 핏이 길쭉길쭉해 보이고 예뻐요. 다른 거랑 같이 맞춰주면 더 괜찮을 것 같은? 몇 점? 티셔츠 9점. 치마는? 치마는 8점. 8점! 그 다음에는 요 상의인데요. 약간 수영복 느낌이 나는 요 상의인데 이것도 나시랑 볼레로가 세트인 상의거든요. 나시가 이렇게 되게 길이감이 짧아서 좀 시원하고 약간 니트 재질인데 그렇게 막 엄청 더운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볼레로가 이렇게 퍼프 소매로 돼 있고 이게 중간에 이렇게 허리끈처럼 이렇게 버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할 수 있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렇게 고정을 하니까 이게 이상하게 더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고정을 그냥 안 하고 이렇게 여름에는 풀어서 입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풀어서 이게 그냥 조금 더 이렇게 풀리게 이렇게 입고 봄이나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잠궈서 연출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놀러 가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핑크 머리라서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아이돌 무대 의상 같은 느낌으로다가 다음은 이 원피스. 이거는 반팔 원피스인데 약간 셔츠 느낌으로 되어 있는 반팔 원피스이고 허리가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뒤에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 막 핫하게 뚫려 있는 건 아니고 허리가 살짝 보이는 정도라가지고 저 같은 유교걸도 잘 입을 것 같아요. 하이고 이런 거 부끄러워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거를 좀 찾아서 샀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길이도 딱 적당하고 예쁜데 여기 뭔가 허리도 이렇게 여기까지 파여 있어서 허리도 날씬해 보이고 여기를 탁 잡아줘서 슬림해 보여요. 근데 이게 약간 옷이 살짝 약해가지고 제가 입다가 여기가 살짝 뜯어졌거든요. 근데 좀 잘못 입으면은 확 다 뜯어 질 것 같아요. 좀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뒤에가 이렇게 파여 있긴 한데 위아래 다 이렇게 고무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확 들리거나 해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단추가 지금 여기까지이고 여기서부터 V로 이렇게 커트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목도 시원하게 보여서 예쁘네요. 여기 소매도 살짝 한 단 접혀 있어서 조금 더 시원한 느낌? 이것도 여름에 엄청 잘 입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 소재도 살짝 시원한 소재여서 좀 바스락바스락 거려가지고 좋네요. 오빠 이건 몇 점이야? 9.2점. 9.2점? 응, 4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교걸인 것도 있는데 제가 등 위쪽에 약간 트러블 흉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옷들도 다 보면 거의 등 파인 옷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등이 가려져 있고 대신에 이런 넥라인 부분이나 허리 부분이 약간 나와 있어서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 오늘 뭔가 옷들은 저처럼 이렇게 어깨가 좀 있고 등은 가리고 싶고 이랬던 분들이 좀 다 입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원피스는 요 원피스입니다. 처음에 소재 딱 봤을 땐 너무 검은 비닐봉지 같은데? 했는데 막상 입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시원해요. 좀 미니미니한 기장인데 엄청 짧아 보이지는 않고 그런 느낌? 이 끝에가 되게 넓어서 다리가 좀 얇아 보여요. 그리고 어깨에 이제 끈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 팔 부분에 끈이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이 핏을 살짝 조정할 수 있어요. 이걸 좀 많이 느슨하게 묶으면은 이게
조금 이렇게 일자로 펴지고 저처럼 이렇게 좀 조여서 묶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조여지면서 조금 더 짧아지고 조금 더 핏이 들어가는? 또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조금 펑키한 느낌? 이런 거는 워커 신어도 이쁠 것 같아요. 좀 이런 스타일의 나시랑 원피스를 많이 샀는데 다 너무 핏이 예쁘고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산 여름 하울 옷들 한번 다 입어봤고요. 저는 항상 지그재그 같은 데서 그냥 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냥 바로바로 주문해서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게 사가지고 거의 다 처음 입어봤는데 다 너무 성공적이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 궁금이들도 제가 이번에 산 여름 하울 옷들 한번 참고하고 쇼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또 다른 패션 영상으로 또 오도록 하고요. 저한테 좀 가장 잘 어울렸던 룩이 있으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러면은 안녕! Moved on, turning the page. New spot, she's burning the sage. If he knocks, she'll turn him away. Said he's never begged, well he's learning today. That's it, been living with less than a day.